섭리가 시작하게 됨으로써 말면 온만한 축복 중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사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승리권, 왕권, 신랑의 승리와 죄악, 정치, 사탄주의를 심판하는 승리를 터뜨립니다. 아버지의 3대 왕권과 강요하여 세월을 심어놓으소서. 영육세계가 하나 돼서 아버지께서 승리적으로 성화하시고 마지막 시험으로 한학자 한시어머니가 그 사랑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권력과 지위와 세속적인 내용들과 쾌락을 추구할 건지 마지막 시험을 세계 앞에 세계 만민들 다 볼 수 있게 준비하시고 그 내용으로 말하면 한학자 바벨론 음녀의 슬픈 실패적인 역사 일어나게 되고 아버지의 가인과 아벨과 3대 왕권이 광역으로 쫓겨나게 되고 기나긴 10년 동안 처음에 사슴과 곰들과 함께 천국가를 부르면서 가슴이 터지는 눈물로 아버지의 국가